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평택시티즌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전혜민, 유일한, 최석규, 이형석, 김남규, 이준원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황진산, 조상범, 김도형, 조동건, 박준태, 김효기 선수가 선발 김학철 감독을 만나서 여쭤봤었는데 득점이 아무래도 아쉬운 화성FC예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그랬을 때는 상대팀도 화성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가 힘든 전략을 김학철 감독이 꺼내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시절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평택시티즌, 화면 왼쪽 화성FC입니다. 자, 일단은 평택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되고 있고요. 자, 말씀해주신 거 다시 이어가보면은 말 그대로 젊음 그리고 짬밥 이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단 그뿐만 아니라 화성에는 A매치에도 경기 나섰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택의 입장에서 특히나 젊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이 든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직접 화성이 일단은 공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황진산 따냈어요. 네, 잘 지켜냈어요. 자, 김효기 어느새 왼쪽. 자, 연결! 그러나 뒤쪽으로 흘렀고 그 정면에서 네, 이준원이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편에 속하는 평택이거든요. 네. 자, 최석규가 띄워준 공. 자, 지금 전환 좋았습니다. 잘 떨궜어요. 김남규. 네. 그러나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온 공 다시 따는 이준원. 찍어 잡았습니다. 침투하고 있어요. 했는데요. 히트!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네, 저런 부분이 이준원 선수가 또 평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죠. 네. 침투에 들어가는 최희창을 잘 확인을 하면서 공간으로의 패스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하프라인 위쪽으로 볼 소유권을 넘어왔을 때 굉장히 라인을 좀 높이면서 빌드업의 과정을 하고요. 네, 평택의 기회입니다. 자, 김동환인데요. 그래서 망설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일단은 오른쪽 벌려줬습니다. 안쪽 투입. 야, 박스 안쪽. 잘 지켜냈습니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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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냅니다! 이시완의 멋진 선방. 네, 세컨볼 있고요. 하지만 평택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준원, 이준원 슛. 자, 오른발까지. 또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성환이 바로 쭉 뻗어서 막아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이영석의 백업이 좋았습니다만,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평택 수비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은 사실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좀 불안감은 분명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빼냈어요. 최민수 밀고 들어가는데 오른쪽 잘 뿌려줬습니다. 크로스 연결! 그대로 슈팅으로 시도를 해보네요. 자, 제이창이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정면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패스미스예요. 자, 일단 양팀은 패스미스가 굉장히 많은 오늘의 경기입니다. 또 패스미스고요. 네. 중앙 연결. 왼쪽입니다. 침착하게 김남규가 따내고 올라가는 모습. 자, 어떤 선택을 할지 김남규. 잘 연결됐어요. 이준원. 그 정면인데요. 거리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전혜민의 슈팅. 오픈 찬스였었는데요. 네, 완벽한 찬스였기 때문에 전혜민의 본인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네. 이형석. 지금은 이게 들어갑니다. 후방에서 이형석의 완벽한 판단과 패스 그리고 헤더 마무리까지 평택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사실 이형석 선수가 가볍게 뛰어줄 줄 알았었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혜민 선수가 빈 공간으로 특히나 페널티 박스로 접근했을 때 역시 헤더 경합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평택 시티즌이 전반 38분 헤더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0. 조영진이 계속해서 밀고 가다가 살짝 빼줬는데 일단 어디로 갈까요? 띄워준 선택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한 번에 올라네요. 논스톱 크로스. 기회에요. 열립니다. 황진산! 하지만 슈팅이 굴절되면서 평택이 다시 한번 수비를 성공했고요. 네, 황진산의 중거리를 한 차례 또 볼 뻔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측면에서 나가는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이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술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0라운드 평택시티즌과 화성FC의 전반전, 평택시티즌이 전혜민의 선제골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순간적인 후방 쪽에서의 이영석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혜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네, 김효기 선수도 하나 해준다면 정말 원더풀 사전 인터뷰라 볼 수 있겠고요.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화성입니다.
일단 경기를 주도했던 거는 화성이었습니다. 볼 소유권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더 경험적인 부분 잘 보여줬는데요. 아, 연결됐어요. 하지만 물론 요즘은 조금 무뎌지긴 했지만 아, 이 말씀 나중에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코 빨리 좋은데요. 반대편 패스. 오픈 기회. 오픈 기회. 김남규! 오픈 기회. 넘어갑니다. 네. 아,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죠. 네, 너무나 완벽한 기회였고요. 지금은 또 전의 정도를 좀 있습니다. 아, 선수들 계속해서 맞붙고 있습니다. 후반전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황진산 한 번에 띄워준 공. 네, 넓게 아, 잘 치고 있어요. 박준태 오랜만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박준태인데요. 박준태 높게 떴습니다. 아, 자 위원님께서 사실 박준태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자마자 아, 지금은 굉장히 됐습니다. 다시 황진산부터 출발.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은 붙여줍니다. 오른쪽. 자, 헤더. 자, 뚫어내주고! 아, 핀 맞았습니다. 네, 이게 임팩트가 정확하게 걸리질 않았어요. 자, 최영훈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바로 앞에 떨어졌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잘 붙였어요. 그러나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유일한 선수가 후반전에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영석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이 있고요. 크로스 붙여줬고 자 뒤쪽으로 야 이걸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세컵을 아직 있다 박사 조치님 김효기 동점골 김효기. 네, 결국에는 김효기는 페널티 박스에서 공 잡으면은 지금처럼 득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치 않은 화성의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네. 후반전 자 조상범인데요. 조상범 골대. 자 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김희망. 자 일단 갇혀있는데 빼냈습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자 잘 돌아오네요. 패스워크 괜찮습니다. 아 잘 흐르고 있어요. 아 그러나 터치가 살짝 빗맞았고 돌아섭니다. 빗맞습니다. 쭉정면. 아 항의가 점점 거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규도 어떻게 됐던 간에 밸런스를 잃어버렸지만 슈팅까지 만일주가 걷어낸 공. 자, 최민주가 자, 이게 압박이 아, 네. 됐습니다. 자, 열리나요? 열리나요? 아, 네. 자, 공영훈 역시나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나 또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붙여졌는데요. 그러나 살짝 길었습니다만 김남규 살려냈어요. 자, 열립니다. 자, 이 공은 어디로 가나요? 자 계속해서 볼은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김동환 김동환 그러나 이시환 또 침착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네. 김동환 선수가 지금 바깥쪽으로 공을 탁 돌려놨기 때문에 이시환 선수 입장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차는 거는 좀 자 과연 이 공 위협적인 프리킥을 만들 수 있을지 김남규가 갑니다. 자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네. 자 오늘 이시환 침착한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남규도 일단은 거리가 신에서 최근에 경기를 이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는데 활약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잘 빼줬어요. 이준호 세컵파 열렸어요. 네. 자 지금은 김성환 선수가 살신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성환 선수 몸을 날리며 네. 지금은 약간의 편법을 써봤던 것 같은데 통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공격권 여전히 화성에 있습니다. 자 왼쪽인데요. 공영훈 올려줬고 이강인 막아냈어요. 아 이게 백준범 골키퍼의 선방도 좋았지만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역습 상황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겠지만요. 지금은 훈련 때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완벽한 기회이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속도 끌어올리고 있는 화성입니다. 아, 이번에도 백준범 오 잘 막아냈어요. 네. 순간적으로 패스 투입이 됐을 때 걸로한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까지 이게 떨어져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빵태기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기회가 옵니다. 김홍 반대편도 있고요. 자 어떤 선택을 김홍의 선택 김홍입니다. 김홍, 일단 오른쪽 갑니다. 제쳐냈고 김홍 자 열렸습니다. 야 슈팅 이종민 슈팅이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네. 자 사실 1대1 찬스가 너무나도 많은 네. 경기였거든요. 자 지금 숫자 네, 4대4 괜찮은데요. 빠르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규 씨가 모두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홍인데요. 야 돌파를 해봅니다만 네. 자 일단은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잘 빼줬어요. 열렸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반대편 봤고요. 자 일단 시간이 지연되긴 했는데 이주단 네. 자 오늘 이시환 웬만해선 다 막아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다시 이주단 그러나 운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김도형. 네 사실은 선수 흘려줬습니다. 수비 헤딩. 자 이 공은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될 네, 수도 있는데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습니다. 김홍 앞쪽으로 자, 달리네요. 이준원. 네, 그러나. 지금 이시환이 빠르게 커버했어요. 네, 이시환의 눈치가 빨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진흙탕 싸움 결국에는 1대1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뭐 전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두 팀의 선수들이 정말 투지와 활동량, 그라운드에 누워 있는 선수들 보세요. 정말 많은 선수들 진짜 힘들게 뛰었었고요. 1대1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 스코어, 경기 결과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느 때보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둘 다 정말